이번에는 완전 180도 후야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허리 사이즈만 갖고 합니다. 길이는 놔두고. 4분의 1 허리 사이즈 놔줍니다. 66 사이즈입니다. 4분의 1 허리 사이즈 놓습니다. 이 허리선을 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 주름을 만들어줍니다. 완전 절개를 합니다. 완전 후레야 재단할 건데요. 180 정도 후레야 재단할 거면 이 원단을 자연스럽게 접습니다. 자연스레놓고요. 이 후레야 스커트는 한번 실수하면 원단이 팍팍 날아갑니다. 쉬운 것 같지만 주름 잘못하면 주름이 처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고 싶은 만큼 간격을 벌려줍니다. 주름을 벌리는 만큼 벌리는 만큼 각도가 올라갑니다. 여기도 이 각도가 중요하니까 예쁘게 수정하지 말고 예쁘게 그려줍니다. 각도 그대로 살려서 그려줍니다. 여기서 시접 줄 거고요. 시접 1cm 주고요. 이 후레야 스커트는 중요한 게 시접을, 밑단 시접을 완전 후레야의 경우에는 반인치 이상 주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후레야는 4분의 1로 말아봤거나 뭐 인파로 치거나 그 미스마끼로 이렇게 말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시접을 1cm만 주겠습니다. 여기도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후리아스카트는 지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선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데 이렇게 일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원단이 바이아스이기 때문에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 여기 일자로 된 다대 시접보다 여기는 후리아라서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1인치 쳐줍니다. 1인치 정도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1인치로 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쳐줘서 그래도 나중에 이 왁기 길이하고 이거하고 맞습니다. 이게 걸어놓으면 또 계속 쳐지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걸어놓지 않아도 1인치만 쳐주면 잘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판하고 뒷판하고 똑같은데 뒷판은 반드시 중심선에서 0.5 쳐주는 거 아시죠? 뒷판 하실 때는 이걸 쳐주셔야 됩니다. 완전으로 해야 합니다.